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 변호사입니다. 예. 자, 국변 오늘 못 오신데 못 오셨는데 우리가 이해하려고요,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를 받고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뭐 이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가지고 꼭 인사드리고 들려요? 싶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스피커폰으로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스피커폰이에요. 아, 진짜 그럼 소리를 좀 키워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네 이제. 네, 잘 들리죠? 예. 아, 네네. 국변 네. 뭐 인사하라고 김성애 소장님이 네. 예, 우리 시사 타파 예. 어디에 출마하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월요일 정직원. 형님 잘 지내시죠? 네. 네네. 본인 네, 출마 지역 저는, 얘기하라고. 그 안산 단원구 의뢰 지금 전력공천을 받았고요. 이제 어제 당으로부터 정식 결정을 받아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인사드리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예.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벌써 끊어요. 오늘 아니, 그러면 한마디 하려고? 등록 못했잖아요. 아니요, 뭐 특별한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한마디 하세요, 그럼. 네, 진짜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진짜 그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안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많은 그 우리 민주진보 진영 특히 시사타파 구독자 여러분들 또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또 여러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반드시 여기서 절박하게 혼신을 다해가지고 이 지역구 김순자 의원님 계신다고 하는 박순자 의원님 계신다고 박순자인데요. 하는데 박순자 의원 죄송합니다. 박순자 의원님 계시다고 하는데 어렵지만 반드시 혼신을 다해서 탈환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예, 전화 출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직접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